안녕하세요. 아메리카노 방송 두 번째입니다. 얼마나 많은 분들이 들으셨을지 모르겠지만 궁금합니다. 저희도 얼마나 많은 분들이 들으셨을지. 네. 자, 한 주간 잘 지내셨어요? 네, 잘 지냈습니다. 아, 저는 굉장히 피곤한 주일을 지냈습니다. 저는. 왜요? 아, 무려 예비군 훈련을 제가 좀 작년에 많이 미루는 바람에 올해 그 3월부터 지금 벌써 사흘째 예비군 훈련 받고 바로 어제까지 예비군 훈련 받다 지금 왔습니다. 아, 요즘 예비군 훈련은 뭐 받나요? 그 좀 올해부터 많이 다르더라고요. 보니까 제가 그 예비군 훈련 지금 4년 차인데 서바이벌을 실제로 처음 한번 해봤습니다. 뭐 비비탄? 뭐 비비탄 가지고? 아니요 비비탄. 페인트 총? 네, 아 얘기해도 되나? 이거 군사 기밀 아닌가? 아, 뭐 네. 예비군 훈련인데. 네, 그 뭐지? 페인트 탄을 실제로 지급을 해가지고 그 한번 쏴봤어요. 그리고 이제 뭐 이를테면은 그 뭐야 이렇게 보호장구 네, 이런 것도 다 지급을 하고. 그 실제로 그러니까 그냥 그 뭐야 이렇게 건물 안을 그냥 이렇게 그냥 왔다 갔다 이런 수준이 아니고 그 정말로 팀 짜가지고 이렇게 네. 보통 예비군 훈련하면 모자 삐딱하게 쓰고 이렇게 담배 꺼나 물고 이렇게 동네 왔다 갔다 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보통 이제 총이나 이렇게 어깨에 맨 다음에 다들 포수의 자세로 사냥꾼의 자세로 다니는데 이번엔 좀 다르더라고요. 아무래도 한반도가 우리나라가 전쟁 위기에 있다 보니까 예비군 훈련도 달라진 것 같아요. 근데 그런 거 뭐 돈 주고도 하잖아요. 돈 서바이벌? 주고도. 네, 서바이벌 게임. 뭐. 아니 근데 그게 아니라 생각해보니까 결혼하고 얼마 안 된 그런 부부들은 신랑이 만약에 전쟁 나면은 끌려가는 거잖아. 아, 그렇죠. 군대에 안 있어도 향토 예비군 지금 하고 있으면 끌려가는 거잖아요. 네. 아, 그 생각하니까 좀 끔찍하긴 하더라고요. 요즘 전쟁 분위기 어쩌고저쩌고 하는데. 안 그래도 저희 와이프가 어제 부대로 전화를 했어요. 제가 어제 아침에 뭐를 깜빡하고 전화기를 안 들고 간 거예요. 근데 그 보통 이렇게 전화기를 반납하고 들어가거든요. 네. 마침 어제는 아예 그냥 전화기를 제가 집에서 출발할 때 이렇게 전화기를 놔두고 갔는데 그 저의 이제 부인이 그걸 모르고 그 왜 이 사람이 끝날 때가 됐는데 연락이 없어가지고 부대로 전화까지 하는. 걱정되지. 네, 아, 진짜 민망했습니다, 정말. 아, 뭐 전쟁 얘기 하다 보니까 예비군 훈련. 올해 또 그 작년이죠. 더킹 투 하츠 이승기 하지원 주연의 드라마에서 그 남북 문제를 다룬 거였잖아요. 네. 거기서 한반도 전쟁이 일어나면 94년 기준으로 해서도 200만 이상이 죽는다는 3일 안에 개전 3일 안에 그리고 40세 이상의 남자들은 다 군대에 끌려간다 이런 게 드라마 대사에 나왔던 거예요. 이승기 씨가 이제 충격받는. 네, 그렇죠. 더킹 투 하츠. 그래서 요즘 다시 한번 회자되고 있는 드라마인데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래서 한 주간 지내셨고 방송 들으셨어요? 여기 묻는 분들은? 아, 부끄러워서 듣기가 힘들었습니다. 아, 저는 그 훈련장 왔다 갔다 하면서 한번 들어봤습니다. 아, 저는 제 목소리는 뭐 막걸리 마시다 뭔 목소리인지 딱배기가 걸쭉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좀 더 분발해서 방송을 하고요. 오늘 첫 번째로 또 한 주간에 한국과 미국 관련한 이야기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난주 저희 방송 이후에 보도된 자료를 쭉 살펴봤는데 3월 21일자 인터넷 언론에 나오면 언론에 의하면 주한미군이 현재 3만 7천여 명이 주둔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게 이제 2011년 9월 말 기준인데요. 3만 7,354명. 그런데 예전보다 늘어났네요. 아, 그런 거에서 언론 보도에도 그렇더라고요. 원래 한미 당국이 합의된 거는 2만 8,500명인데 훨씬 더 많으니까 천여 명 가까이 많은 거죠. 아니, 만여 명. 그래서 이런 숫자가 왜 이렇게 늘어났을까? 이것도 또한 어떤 분들은 뭐 어쩔 수 없는 거다라고 의견이 분분합니다. 어쨌든 그래서 주한 미군이 지금 우리나라 현재 지난해 9월 말 3만 7,354명으로 집계돼 있다라는 보도가. 합의된 사항보다 많다라는 보도가 나왔고요. 이렇게 주한미군이 늘어난 이유가 아프가니스탄이나 이런 아랍 이쪽에서 넘어왔다는 설이 있더라고요. 그렇게 추정되는 게 맞겠죠? 네, 그런 것 같아요. 그 미국에서도 실제로 철군을 하면서 이게 이제 아시아 지역 그 작년에 오바마 대통령이 호주 미군 기지에서 그 이제 발표를 했잖아요. 그 아시아로의 귀환.
이라는 오바마 독트린이라고. 귀환이요? 네, 귀환하겠다. 아, 왕의 귀환. 귀환이면 자기네 고향이나 돌아간 게 귀환이잖아요. 그럼 네. 여기가 지네 고향이란 뜻이네. 사실 뭐 제일 중요하죠. 미국 입장에서는 그 중국이 급부상하고 있는 조건이고, 그리고 그 전 세계가 경제가 굉장히 어려운 조건인데 실제로 성장하고 있는 것은 아시아 지역이잖아요. 미국이 어쨌든 세계 패권 국가로서 그 자기 이권을 유지하는 데서 태평양 지역이 굉장히 중요하다 보니까 미국이 다른 지역에서의 그 훈련이나 이렇게 그 장비들을 줄이더라도 실제로 아시아 지역에서의 그 군사력은 오히려 더 강화하겠다 이런 입장을 작년에 이제 미국 오바마 대통령이 발표를 했었죠. 아 근데 그런 얘기 들으면 진짜 짜증납니다. 아, 우리나라가 뭐 초등학교 때부터 배운 게 군사적 요충지 이런 얘기 하면서 아 별 시답다는 놈들이 다 들어와가지고 네. 우리 국민들이 좀 편안하게 살려고 하는데 그런 네. 거를 더 방해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요. 주한미군 어쨌든 많이 많이 있네요. 그리고 또 소식은 3월 20일자 연합뉴스인데 이게 주한미군 방위비 미국 기본 입장은 최소 50%. 이게 무슨 말이냐면 주한미군 우리가 주둔하고 있지 않습니까? 주둔하고 네. 있는데 여기 이제 서로 분담금을 돈 얼마씩 내는 분담금을 정해요. 근데 미국에선 기본 50% 입장을 우리나라가 부담해야 된다. 인건비 빼놓고. 그렇죠? 네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미국 의회 입장은 점차적으로 이걸 늘려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한미군이 우리나라에 있으면 대한민국 정부가 75% 정도를 분담하는 것으로 높여야 된다고 미국의 입장이라는 겁니다. 지금 현재는 50% 정도를 올해 협상이 들어간다고 하는데 그래서 이후엔 점점 비용이 늘어날 수 있다. 그런데 주한미군이 주둔하는 게 여기서 좀 문제가 되는 거는 지인의 나라 이득에 따라 온 거잖아요. 근데 왜 우리가 돈을 줘야 되죠? 그 일반적으로 그 미군이 주둔할 때 주둔 비용을 일부를 좀 부담을 하는 것이 좀 관례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뭐 이를테면 미군이 전 세계 한 50여 개 국가에 주둔을 하고 있는데 물론 이제 비용의 규모들을 좀 다 좀 각이합니다. 이를테면 뭐 유럽 같은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한국보다 좀 적은데 한국 같은 경우는 그 방위비 분담금이 평균 한 40% 정도, 그러니까 전체 금액에. 그래서 그 자료를 보면 작년 같은 경우에 한국이 부담한 작년이 아니군요. 2011년도 기준으로 한국이 부담한 분담금이 8,125억 원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2011년도에 최초로 8,000억 원을 돌파를 했었고. 그리고 전체 주한미군 주둔 비용의 42% 정도를 분담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2006년도 그러니까 노무현 정권 이후에 대체적인 이 퍼센트를 보면은 전체 주둔 비용의 한 42% 정도를 한국이 부담을 하고 있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대체로 보면 그 주둔의 목적 자체가 기본적으로 이제 미국이 주둔을 아무래도 하게 되면 그 공식적인 명분 이런 것은 한국 같은 경우는 남침, 북한의 어떤 남침이라든가 이런 것을 명분을 두고 있긴 하지만 그렇지 않은 국가들도 굉장히 많죠. 사실은 그렇죠. 뭐 필리핀이라든가 뭐 태국 같은 이런 경우도 굉장히 많은데 그 이렇게 좀 그 전반적인 미국의 입장에서 어떤 그 태평양 지역이라든가 이 전략적 요충지를 확보하는 데서 사실은 미국이 기지를 돈을 내고 사용해야 되는 게 원래 사실 맞는 거죠. 맞는 거죠, 그게. 네, 그게 맞는 건데 그 한국 같은 경우는 이게 워낙 첨예한 군사 지역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미국 입장에서 그 비용 전가를 좀 많이 하려고 하는 이런 입장이 좀 강한 것 같습니다. 그냥 얘기 들으면 무슨 동네 깡패가 골목에서 왜 우리 뭐 장사하는 노점상들 막 돈 뺏어가지고 보호해준다는 얘기 아래 그렇게 하잖아요. 그냥 일반 사람들이 듣기에는 그런 논리랑 똑같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뭐 그런 논리랑 비슷하죠. 그리고 실질적으로 필요하면 자기네 나라 자기네가 돈을 내는 게 맞는데 어찌되었건 미국은 돈도 받고 유지하고 있는 참 자기네 나라 군대를 희한한 방식의 형태를 예. 유지하고 있다. 그래서 어찌 이 문제는 이후에도 계속 아마 언론 보도도 나올 것 같아요. 방위비 분담금 협상은 늘 얘기가 되고 있고 이거에 따라서 부당함을 주장하는 단체들도 많기 때문에 얘기가 나올 것이다. 우리나라 세금도 많이 뭐 걷기 어려운데 이런 거 줄여가지고 세금을 좀 확충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미국이 이제 한 50% 이상을 기본으로 요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2013년부터. 그렇게 되면 사실은 거의 이제 주둔 비용만 1조 이상 이렇게 될 것 같아요. 이제 지금이 한 8천억 원 이 정도 수준이니까 급격하게 인상이 되면서 그 특히 뭐 이를테면 지금 미국이 국방비 많이 지금 삭감하고 있지 않습니까? 올해만 해도 벌써 한 800억 원 이상 그 삭감을 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미국의 입장에서 재정 부담이 크다 보니까 재정 부담은 큰데 또
태평양 지역에서 자기 그 기존의 어떤 주도권 이런 것들 유지를 해야 되는 입장이고,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 주둔하고 있는 국가에 대한 비용 전가 압력 이런 것들은 앞으로도 계속 증가하지 않을까, 이렇게 좀 예상을 해볼 수 있겠네요. 네, 알겠습니다. 그 세 번째 소식인데요, 이건 좀 그나마 반가운 반갑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3월 22일자 언론 보도에 따르면 3월 2일날 그 남동부린 로페즈 하사 비비탄 총 쏘고. 네, 비비탄 총 맞답니까? 그 아직까지 그거에 대해서 정확히 밝혀지고 있지 않아요. 어쨌든 조사를 해야 알죠. 조사를 할 수가 없죠, 참. 그 이 로페즈 하사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라고 네. 보도에 나왔습니다. 신청했다까지는 아직 아니고요. 네, 22일자 보도에 따르면 신청할 예정이다. 네. 하지만 같이 동승했던 웬디 상병과 딕승 상병은 불구속할 거다. 네, 역시나. 그래서 같이 세 명이 타고 뭐 사고 쳤는데 한 사람만 구속시키면 몰빵한 건가요? 몰아주기. 네. 그래서 아직 예정이었기 때문에 구속되었다라는 보도까지는 더 확인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하지만 그래도 구속을 할 예정이라는 것 자체가 이것도 반가웠다는 게 좀 안타깝네요. 사실 그게 열받는 거죠.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는 건데. 아니 뭐 경찰 치고 뺑소니 사고나 다 사실 경찰에 대한 공권력에 대한 뺑소니 사고인데 그런 것도 구속을 못 시키고 뭐 이런 상황인데, 그 작년이 아니라 지난 1회 방송 1회 네. 방송 때도 뭐 잠깐 언급을 드렸지만 실제로 이제 소파 규정 22조 자체가 그 형사 재판권 관련해서 1회 때 말씀을 드렸죠. 근데 여기 보시면 그 기본적으로 이제 구속 수사가 굉장히 어렵게끔 만들어 놓고 그 대체로 이제 출퇴근 조사 아주 널널하고 여유 있게 과자 봉지 들고 조사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여건들이 얼마든지 마련이 되어 있다, 미군들은. 그래서 사실 구속 수사가 예정되어 있다, 이렇게 이제 영장 발부를 예정하고 있다, 이렇게 발표를 해놓고도 좀 시간이 적당히 지나면 또 이제 구속영장 실제로 발부를 안 할지도 모르는, 얼마든지 예상이 되네요. 네, 그럼 또 한 번 더 기다려보고요. 그러다 보니까 바로 왜 주한미군이 이렇게 구속영장 이런 문제 관련해서 이번 주에 보도가 나왔네요. 연합뉴스에 따르면 주한미군 성역 미군 범죄 100건 중 재판해부 단 5건 기소율도 28%에 그쳐. 작년 기준인가요? 아니 이게 최근 3년간 최근 3년 기록에 의합니다. 그래서 시민단체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10년서부터 올 2월까지 국내에서 발생한 미군 범죄는 1066건입니다 그래서 뭐 연도별로 몇백 건씩 있는데 매년 300건가량 발생하고 있다. 그럼 하루에 한 건 정도가 맞겠죠. 그런데 이 기간 중에 검찰에서 처분한 그 1066건 중에 주한미군 범죄 그 검찰에서 처분한 것도 1027건이에요 네. 좀 줄었죠. 근데 기소돼 재판에 회부된 사례는 단 57건 네. 전체의 5.6%에 그치고 있다. 그리고 벌금형으로 하는 약식기소를 포함한 것은 288건으로 기소율은 28%에 그치고 있다. 네. 그래서 뭐 이런 형태로 나오고 있다라는 게 좀 언론 보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수사당국의 소극적인 탓에 미군 범죄가 끊이지 않느냐, 역시나 또한 이것이 지적되고 있는 현실이네요. 네. 근데 뭐 이걸 수사당국이 소극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도 있는데, 구조적으로 소파 규정에 구속수사를 할 수 없게끔 이미 다 돼 있는 거를 뭐 그냥 수사당국 질타만 한다고 해서 될 수 있는 문제는 좀 아니라고 좀 생각이 드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불평등한 한미관계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우리 국민들은 만약에 이제 요즘 생계형 범죄 이런 것도 굉장히 많다고 뉴스에 많이 나오는데, 뭐 분유값이 없어가지고 마트에서 분유 훔치고 이런 분들도 거의 다 기소돼서 실제 이제 실형을 받거나 돈이 없어서 분유를 훔쳤는데 벌금형을 내거나 이런 상황들이 네. 생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나라 국민이 살고 있는 나라에서 우리나라 국민이 아닌 미군한테 더 그 좋은 판결을 내리거나 아예 기소조차 안 하면 우리 국민들이 전체적으로 다 불평등하게 살고 있는 거잖아요. 이 뭐 범죄 대상이 되고 심각한 문제네요. 강력범죄 같은 경우는 진짜 좀 구속을 확실히 해야지 이게 수사가 가능한데, 그거조차 안 되니까 뭐 기소도 안 되고 재판까지 아예 가지도 않고 너무 비일비재한 것 같아요. 또 이 시점에 생각난 드라마가 있네요. 3년 전 드라마인가 그런데 네. 사인이라는 드라마가 있었습니다. SBS. 거기서 이제 뭐 주인공은 그거죠. 감정하신 국과수. 네. 그런데 네. 거기서 미군 군인이 그 이태원이나 동두천 쪽으로 추정되는 거기서 대한민국 사람을 죽여요. 네. 총으로. 근데 이걸 다 여러 가지 권력이 네.
한 게임을 합쳐서 은폐하려고 했던 것을 용감한 국가수 직원이 파헤친다라는. 아. 물론 그게 이제 국가수 드라마의 한 그 고리였는데 예. 그게 아마 박신양 씨하고 김아중이 나왔던 사인이라는 예. 드라마가 있었습니다. 아, 연, 그 연애 스토리. 아, 기억나네요. 아, 갑자기 그게 기억나네. 미군 범죄. 아, 그때 저는 미군 범죄 전혀 기억 안 나고 그 연애 신문만 좀 기억이 나는. 드라마를 볼 때도 예. 잘 봐야 됩니다. 그리고 오늘도 그래서 이 주한미군 범죄가 최근에 계속 일어났고 여기에 대해서 뭐 근본적으로 소파에 문제가 있고 그러다 보니까 오늘 보니까 진보적인 단체들이 주한미군 이런 범죄자들 구속 처벌해라, 소파 개정하라, 그리고 오바마 대통령 사과하라 라는 기자회견을 진행했다고 오면서 제가 페이스북에서 확인했습니다. 그렇게 되고요. 진짜 그놈의 소파는 얼마나 오래된 소파인지 언제 이제 바꿔야 되지 않나요? 진짜. 예, 바꿔야죠. 소파 바꿀 게 아니라 폐기 처분을 해야겠죠.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오늘 저희가 방송 들어오기 전에 확인한 건데 스텔스 폭격기 B2 한반도서 폭격 훈련 첫 확인 이런 기사가 인터넷에 떴어요. 네, 아, 심각합니다. 이게 어떤 기종이고 어떤 거죠? 그 제가 지난 1회 때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 B52 폭격기가 네, 왔었다. 네, 네, 네. 예. 전략 폭격기. 이제, 네, 전, 네. 전략 폭격기긴 한데 좀 구형이라 좀 약간 의욕이 간다 이런 말씀을 제가 드렸던 기억이 납니다. 물론 B52도 이제 핵무기가 탑재가 가능하죠. 그리고 네. 이제 B52 같은 경우는 융단 폭격의 원조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 B2 이것은 그 최신형. 최신형. 예, 미군이 굉장히 공을 들여서 만든 최신형 기종이다. 이렇게 좀 간단하게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고 89년도에 처음 시험 비행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2003년도에 22대를 전력화를 했습니다. 그 태평양 지역 전진기지 괌 기지에는 2009년도에 처음 배치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그 1회 때도 잠깐 설명을 해드렸는데 당시에 3월 달에 처음 배치가 되는 즉시 그 한반도에 투입이 됐었죠. 4대가. 그래서 키리졸브 훈련 당시 2009년도 키리졸브 훈련에 투입이 돼서 4대가 이제 한반도 상공에서 작전을 했었죠. 그 이게 이제 2009년도가 처음이었는데 그때 당시에 굉장히 그래서 그 북한에서 역시 어마어마한 반발을 했었던 그런 기억이 좀 나고요. 그 재원을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폭이 52m 그리고 길이는 21m 정도가 됩니다. 뭐 상상을 좀 해보시고요. 그 생긴 게 약간 그래서 좌우가 길어요. 그래서 네. 이제 그 가오리 형태다 이런 말씀을 제가 좀 드렸는데 날개 뒷부분은 W자로 이렇게 꺾여 있습니다. 그리고 그 철저하게 이제 스텔스 기능을 탑재를 해가지고 이제 레이더에 잘 감지가 되지 않는 이런 원칙들에 좀 충실했다 이런 평가들을 군에서 좀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그 최대 속도는 마하 0.9 정도라고 하고요. 그 위협적인 게 어떤 거냐면 괌에서 출격을 해가지고 중간 급유 없이 그러니까 한 번도 기름을 중간에서 공급받지 않고 그 한반도에 핵무기를 투하한 후에 다시 괌으로 돌아갈 수 있는 정도의 작전 비행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항속거리 최대 항속거리라고 하는데요. 10,400km에 달한다고 하네요. 이 정도가 되면 사실은 그 거의 뭐 서울에서 미국 날아가는 비행기 거리죠. 이 정도를 한 번도 급유 없이 이렇게 날아갈 수 있는 그 정도의 그 재원을 자랑하고 있고 특히 이 핵폭탄을 무려 16기를 탑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꺼번에 투하가 가능하다. 그래서 이 B2가 떴다 이 말은 한마디로 북한에 대한 엄청난 그 공격을 핵공격을 실제로 암시를 하고 있다. 이렇게 좀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지난주에도 저희가 킬 리졸브 훈련할 얘기 들으면서 부산항에는 샤이엔이라는 핵잠수함이 있고 그 다음에 B-50이라는 그 융당 폭격기라고 얘기할 수 있는 비행기가 들어왔고 이거에 대해서 또 북에서도 계속 한번 이 B-52가 들어온 것에 대해서 계속 강력하게 경고를 했었거든요. 근데 오늘 다시 B-2 스텔스기가 떴다라는 것은 키리졸브 훈련이 끝났지만 지금은 여전히 독수리 군사훈련이 진행 중이고 네. 한반도는 여전히 핵전쟁 위기에 놓여 있다. 예, 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보니까 그 보도를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아침 오늘이 3월 28일이죠. 3월 28일 아침 괌에서 출격한 스텔스 폭격기가 한반도의 사격장에 세워진 가상의 목표를 타격하는 훈련을 진행했다. 그래서 이 훈련의 일환은 그 독수리 훈련, 한미연합 기동훈련,
그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었죠. 이제 그 키리졸브 시뮬레이션과 동시에 진행되는 독수리 연습에 실제로 참가해서 이, 그 훈련의 일환으로 이렇게 투하 훈련을 했다고 하네요. 근데 어제 뉴스 보니까 북에서 또 뭐 지금이 전시 상황이다 뭐 이러면서 성명 발표하고 이런 게 뉴스에 나오던데 지금 계속 분위기가 키리졸브 훈련이 끝났다고 해서 뭔가 이제 전쟁 분위기가 잦아드는 게 아니라 계속적으로 되고 있는 것 같아서 좀 많이 걱정스럽네요. 네, 오히려 뭐 그 이런 전략 무기들이 키리졸브 훈련 딱 끝났다 이렇게 해서 뭐 돌아가는 게 아니고 그 계속적으로 오히려 더 강화된 무기들이 등장을 하고 있고 그리고 얼마 전에도 발표를 했었죠. 군에서 그 키리졸브 연습이 끝나더라도 핵잠수함 샤이네노 이게 여전히 한반도 해상에서 작전을 계속 할 것이다 이렇게 이제 좀 발표를 했었죠. 그 샤이네노 관련해서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리면 네. 그 이게 2003년도 이라크 전쟁 당시에 투입이 됐던 무기고 그 이게 무서운 이유는 토마호크 미사일이라고 순항 미사일 있지 않습니까? 예, 이름은 들어봤어요. 아, 이름 들어보셨죠? 예. 네, 그 뭐 하도 뭐 무기가 많다 보니까 그래서 이게 이제 그 순항 미사일이라고 핵잠수함에서 탑재 가능한 굉장히 이것도 하나의 전략 무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소위 말하는 외과 수술식 정밀 타격 뭐 이런 데 이제 사용이 되는 거죠. 그 한국 국방부에서 그 토마호크 순항 미사일을 사용해 가지고 북한 그 지휘부의 사무실의 창문을 공격하겠다. 뭐 이런 발언을 한 적 있잖아요. 창문. 네, 그 창문 타격 발언. 그래서 북한에서 엄청나게 반발하고 뭐 또 그랬었는데 곧 그렇게 사용되는 미사일이 이제 토마호크 순항 미사일. 이고 이게 2003년도에 이라크 전쟁의 첫 개시 할 때 샤이엔호 이 핵잠수함이 투입이 돼서 그때 엄청난 순항 미사일을 퍼부었던 그런 이제 아주 중요한 무기였습니다. 그래서 이게 좀 상징적이죠. 이 샤이엔호가 한반도에 들어왔다라는 것이 그 한국 국방부의 어떤 발표, 그 외과 수술식 정밀 타격을 하겠다 이 발언과 좀 연결이 되면서 그 지난번에도 설명을 드렸지만. 미국이 일방적으로 진행할 수 있는 작전 계획들이 5028. 있고 5028, 5030 이런 것들이 존재를 하고 있는 조건에서 B2 전략 폭격기가 뜨고 있고 그리고 핵잠수함이 이렇게 그 순항 미사일을 탑재를 하고서 작전을 동해상과 남해상에서 작전을 하고 있다. 이런 사실들 자체가 불시의 어떤 전쟁이 일어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여전히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 거의 뭐 미국은 이 한반도에서 전쟁을 실전에 가깝게 연습을 하고 있는 거라고 하지만 거의 전쟁에 준하는 행동을 하고 있는 거네요. 그러니까 이게 그 방어 훈련이라고 하는데 투입되는 무기를 보면 또 애매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방어 훈련이라고 하면서 폭격기가 등장을 하고 이제 순항 미사일 토마호크 순항 미사일이 등장을 하고 이런 무기들이 과연 방어훈련용인가? 참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아무리 방어훈련용이라고 주장을 하지만 무기 사용되는 무기들 자체를 보면 꼭 그렇게 볼 수 있는 성격의 무기들이 아닌 것 같다라는 의혹들도 사실은 많이 제기가 되죠. 그래서 뭐 방어훈련이 아니네요. 왜냐하면 키리졸브 훈련 끝났으면 물론 독수리 연합 훈련이 진행 중입니다만 실질적으로 이런 게 새롭게 도입되기보다는 뭐 마무리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새로운 게 자꾸 오잖아요. 네. 그러니까 당연히 지금 하늘 우리 오늘 왔던 B2 스텔스 폭격기나 그 샤이엔호가 보면은 그냥 지네 날아가다 폭격하고 배에서 폭격을 해가지고 전쟁이 일어날 수도 있는 이런 상황을 지금 만들고 연출하고 있고 이건 실질화될 수도 있는 상황처럼 보인다. 그래서 북에서도 어제 뭐 전투태세 1호인가요? 이런 거를 발령했다라는 언론 보도가 있는데 네. 뭐 이런 처음 들어본 말인데 한반도 이런 아직까지 전쟁이 여전히 위기가 커져가고 있다. 약해지는 것이 아니라 커져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불편하게 확인할 수밖에 없는 이런 현실입니다. 네. 그래서 몇 가지 한 주간에 미국과 관련한 이야기를 좀 해봤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정리는 여전히 한반도는 우리나라는 여전히 뜨겁다. 봄이 왔지만 전쟁의 얼굴로 뜨거워지고 있다. 안 좋게 뜨거워지고 있다. 그리고 주한미군 범죄나 이런 거에 관련해서는 처벌되기 어려운 구조가 있다라는 것이 공식적으로 발표되고 있습니다. 본 얘기를 들어가 볼 건데요. 지난주에 저희가 키리졸브 훈련이나 뭐 군사 작전 계획 얘기하다 보니까 우리나라가 작전 계획도 짜지도 않고 짤 수 있는 능력도 없고
군사훈련 하기 싫어도 해야 될 수밖에 없는 라는 것 저희가 좀 진단을 했습니다. 그럼 이제 우리나라가 애초서부터 그랬는가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대한민국 군대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먼저 이제부터는 그 시작서부터 살펴보자라는 네. 얘기를 먼저 좀 해봤으면 합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자랑찬 군대는 언제 만들어졌나요? 어떻게 만들어졌죠? 그냥 뭐 다 아시다시피 그 해방 후에 한국 같은 경우는 그 정부가 바로 수립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미군정을 거치고 이제 향후에 그 단독 선거, 이른바 이승만 정권의 단독 선거 발표, 그리고 이제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이 되고 북쪽에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가 이제 수립이 되고 이런 과정에서 분단이 고착화되는 뭐 이런 일련의 과정으로 가는데 그 미군정 시기에 그 이제 아무래도 군사력 관련한 여러 가지 조치들이 취해지게 되겠죠. 그래서 그 제가 이제 자료 조사를 좀 하다 보니까 1999년에 발표한 그 한국 국방연구원에서 발표한 보고서가 있었어요. 그 제목을 보니까 한미 안보 협력 50년의 재조명 뭐 이렇게 해가지고 거창합니다. 그래서 이런 보고서가 있어가지고 제가 한번 살펴봤는데 그 한국군의 창군 작업을 이제 미군정이 주도를 했다 이렇게 좀 되어 있고 그래서 45년도에 해방 직후죠. 그러니까 8월 15일 날 이제 해방이 됐으니까 해방 직후에 이제 미군정이 수립이 되고 이후에 이제 11월경부터 좀 창군 작업이 본격화됐다 이렇게 좀 나와 있네요. 그래서 그 좀 내용을 좀 살펴보니까 그 당시에 이제 미군정 책임자가 그 쉬크 준장이라는 사람인데 뭐 면도기 이름인가 쉬크 헌병 사령관 쉬크 준장이 건의를 했대요. 그래서 11월 13일 이제 하지 중장 이 국방사령부를 설치하고 이제 육군 공군 합이 이제 4만 5천 명 정도 되는 국방군을 이제 설치를 하자 이렇게 이제 계획을 세웠다고 합니다. 그런데 당시가 그 미군정이 있고 북쪽 같은 그 북한 지역 같은 경우는 당시에 이제 소련도 군정을 했었잖아요. 그래서 미소 공동위원회라고 해서 그 당시에 이제 미국과 소련이 어떤 합의를 하에 여러 가지 그 통치 이른바 통치들을 하게 되는데 이 합의가 잘 안 됐다 그래요. 그래서 실제로 왜냐하면 그 미소 공동위원회 설치 목적 자체가 당시에 분단을 고착화시키는 데 있는 게 아니라 한반도 안에서의 어떤 그 독립된 단일 독립 국가를 이 수립해 나가는 과정에서 과도기적인 형태로 상정을 했던 거기 때문에 어떤 그 본격적인 어떤 군대의 설치 문제 이런 것들 관련해서는 굉장히 예민할 수밖에 없었죠. 그렇죠. 네, 그래서 그 미소 공동위원회에서 합의가 잘 안 되고 이러다 보니까 보류됐다 그래요. 이 하지 중장의 이런 어떤 그 단독적인 군대 설치 안들이 이제 통과되지 않고 이제 미국 본토의 지시에 의해서 제가 받지 못하였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하지 중장은 포기를 하지 않았다 그래요. 그래서 포기를 하지 않고 대신에 경찰 예비대 뭐 이런 거를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무슨 보니까 반부 계획 이렇게 반부 플랜 이렇게 돼 있는데 발음이 좀 안 좋은데 대나무 계획입니다. 네. 코리아 제 그 콩글리시를 좀 했는데 어쨌든 대나무 계획 이렇게 돼 있고 그래서 이런 계획 하에 그 경찰 예비대 2만 5천 명 규모의 경찰 예비대를 편성을 하고 이것을 가지고 이제 그 향후에 국군을 만드는 이런 좀 예비대 형태로 사용을 했다 그러네요. 그러면 어찌 되었건 그 정식적인 군대를 설립하고자 했으나 당시의 네. 상황이 그래서 경찰 예비대로부터 시작됐다. 예. 이 얘기네요. 그러면 그 당시에 한 46년? 그렇죠. 이게 46년 1월에 하지 중장의 보관에 따라서 경찰 예비대가 설치되었다. 이렇게 이제 나와 있습니다. 보고서에 의하면. 그래서 46년 1월 달에 이제 경찰 예비대가 설치가 되고 이것을 당시에 그 뭐야, 한국 사람들. 그러니까 그때 당시로 얘기하면 남조선 사람들이죠. 그래서 조선 사람들이 당시에는 얘를 뭐라고 불렀냐면 국방 예비대. 국방 경비대 이렇게 불렀다 그래요. 남조선 국방 경비대. 그래서 경찰 예비대가 아무래도 이제 국방력이다 이렇게 보기엔 좀 어려우니까 그 당시 사람들이 그렇게 불렀다고 합니다. 남조선 국방 경비대다 이렇게 부르고 그래서 사실상 이것이 어떤 이제 국방의 업무 또는 치안 담당 이런 것들을 좀 하게 됐다고 하고요. 그리고 그 미군정이 이제 아무래도 임기가 그 이제 사실은 이제 해체되는 이런 과정으로 가게 되는데 47년도 이제 하반기에 가면은 그 이제 미군이 철수가 되고 이런 과정에서 경찰 예비대가 실제로 이제 정규군으로 바뀌는 과정 이것들을 좀 상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당시에 이제 하지 중장이 경찰 예비대 10만 명
에서 20만 명까지 이렇게 좀 확대하는 방안. 이것을 하나를 마련을 하고, 그리고 당시에 이제 맥아더 사령관, 맥아더 같은 경우는 정규군 창설에 반대를 했다 그래요. 반대를 하면서도 그 총선거, 남한 단독 선거까지 경찰 예비대의 규모를 5만 명 정도로 확충하는 다른 안도 이렇게 제출을 했다고 합니다. 여러 가지 안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안들 가운데서 그 결국에는 정부 수립 이전까지,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전까지 그 전체 5만 명 정도 규모로 그 일종의 국군의 어떤 초기 형태 이런 것들이 좀 갖추어졌다 이렇게 좀 볼 수 있겠네요. 그럼 정식적으로 그 우리나라 대한민국 정부가 48년 8월 15일 날 대한민국이 수립됐죠. 그렇죠. 그리고 근데 한번 생각을 좀 해보는 거예요. 45년 8월 15일 날 우리는 일본으로부터 해방돼가지고 하나의 이제 좋다라고 했는데 9월 달에 미군이 들어왔죠. 9월 그렇죠. 8일 날 미군이 들어왔고 대한민국에 미군이 들어왔고 뭐 북에는 소련군이 들어갔고. 네. 근데 그 당시 우리나라 그 당시 조선 사람들은 뭐 이렇게 남북 이런 개념이 없었잖아요. 그렇죠. 없죠. 없는 조건에서 남쪽에서 미군정이 주도하에 경찰이든 뭐 경찰 뭐 치안 유지할 수도 있습니다만 이런 걸 이렇게 막 만들고 군사를 만든다는 자체가 좀 안 맞는 거 아닌가요? 아니 왜 해방되고 실제 우리 나라 사람들이 준비가 안 돼 있으면은 와서 도와줄 수도 있는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그 이때 당시 과정들에 대한 어떤 그 잘못된 오해 방금 우리 최 여사님께서 얘기하셨는데 그 당연히 한국이 당시에 남쪽 정부가 힘이 없으니까 미군이 도와주지 않았냐 이렇게 이해를 하기도 합니다. 근데 사실은 이것이 이제 오해죠, 오해. 그러니까 왜 오해냐면, 그러니까 미군정의 이 존재 자체의 목적이 사실은 어떤 남쪽의 어떤 국방력을 강화하고 이런 것들이 아니라 왜냐면 통일을 지향해야 되는 거잖아요, 기본적으로. 왜냐면 분단이 일시적인 상태였기 때문에.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미소 공동위원회 그 관리 하에 어떤 통일된 독립정부, 단일정부를 수립하는 것이 원래 기본 목적으로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아니라 어떤 남쪽만의 단독적인 어떤 국방 무력을 창설을 한다. 이거 자체는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어떤 그 원래 미군정 설치 목적에 반하는 그런 행위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오히려 이제 영구히 그 분단이 고착화되는 어떤 하나의 과정으로 나중에 이제 작용을 하게 되는 이렇게 보는 것이 평가하는 것이 좀 맞지 않겠나 이렇게 좀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48년 대한민국이 수립된 다음에 그 국방경비대에서 끝나지는 않았을 거 아니에요. 네네. 이 다음에 1년의 과정이 쭉 어떻게 됐는지 정리 좀 해주시죠. 네, 그래서 이제 정부가 수립이 되죠. 이제 단독 선거를 통해서 정부가 수립이 되고 그 1948년도 8월 16일 날 이제 한국의 국방부 이른바 이제 그 국방부 장관이 그 처음 선출이 됩니다. 그래서 이범석이라고 초대 국방부 장관이 있는데 이 당시 국방부 장관이 훈령 제1조에 의해서 조선경비대, 당시에 이 경비대를 대한민국 국방군이다. 이렇게 이제 그 호칭을 시작합니다. 그래서 같은 해에 그리고 8월 24일 날 한국 정부와 미국 정부 간에 그 이른바 잠정협정이라고 그러죠. 이걸 잠정협정이라고 하는데 잠정적인 군사 안전에 대한 협정 이것을 체결을 합니다. 그래서 이 조선 경비대 이것을 이제 사실상 그 정식적인 어떤 군대로 이렇게 인준을 하게 되고 9월 1일 날 이제 조선 경비대와 해안 경비대 이런 것들 이제 군사 조직들을 모두 다 하나로 통폐합해가지고 국군에 편입하는 이런 과정이 이제 완료가 됩니다. 그래서 9월 1일이 어떻게 보면은 이제 국군의 창설 과정에서 굉장히 어떤 하나의 분기점이 되는 이런 날짜다 이렇게 좀 볼 수 있고요. 이후에 근데 이때 당시에도 이제 법적인 근거나 이런 건 없었어요. 그래서 그 조선 경비대가 이제 육군으로 이렇게 개편이 되고 이후에 48년도 11월 말일 그러니까 11월 30일에 가서야 국군 조직법이 국회에서 인준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정식으로 출범을 하게 되는 이런 과정을 밟아서 이제 오늘날의 어떤 국군의 모태가 이 당시에 이제 좀 확립이 되는 이런 과정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그러면은 9월 1일이 국군의 날인가요? 우리나라 국군의 날 지금 10월 1일이잖아요. 근데 왜 한 달 늦게 국군의 날을 한 거죠? 네. 그 국군의 날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이제 창설 과정을 보면 9월 1일 이렇게 보는 게 좀 사실 맞겠죠. 근데 이게 10월 1일 이 유래가 어떻게 됐냐 이걸 좀 찾아보면 굉장히 좀 황당합니다. 그 제가 좀 자료를 어디서 봤냐면 국립 서울 현충원이라는 그 예. 아시죠? 다 그 네. 4호선 동장역에 예, 거기 있는데 거기 이제 공식 블로그가 있어요. 여기서 운영하는 공식 블로그를 보면 이렇게 돼 있습니다. 예. 국군의 날은
대한민국 국군의 창설을 기념하며 국군의 위용을 세계 만방에 널리 알리고 장병들의 사기를 높이기 위해서 정한 기념일이다. 이렇게 되어 있고 그 이 10월 1일 어떤 날이냐 돼 있는데 1950년 6.25 전쟁 당시 동부전선에서 육군 제3사단이 38선을 최초로 돌파, 진격한 날이 10월 1일입니다. 그래서 이날을 기념하기 위해서 이제 그 10월 1일을 그 국군의 날로 이렇게 좀 설정을 했다고 하네요. 굉장히 진짜요? 네, 좀 약간 이상하죠. 그 원래 창설일 관련해서 만약에 한다 그러면 9월 1일이 좀 맞지 않나 이런 의견도 있을 수 있는데 이제 10월 1일이 좀 중요하게 다루어지고 있다. 북침을 하는 것에 대해서 그렇죠. 이게 공로를 인정해서 국군의 날을 잡은 건가요? 약간 논란이 있습니다. 이거 관련해서 왜 그러냐면 그 전쟁 당시에 한국 전쟁 당시에 전쟁이 진행되고 이후에 그 6월 26일 날 유엔에서 그 어떤 결의안을 발표를 하죠. 그 왜 그러냐면 그 당시에 이제 38선을 경계로 해서 이렇게 그 남쪽은 미군정이 관할을 하고 있고 북쪽은 이제 소련 군정이 관할을 하고 있었는데 그 무력 충돌이 빈번한 조건에서 이제 그 남쪽으로 북한 군대가 쭉 내려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을 만약에 유엔 차원에서 그 원상 회복을 시키는 것을 기본 목적으로 한다 이런 내용으로 처음에 이제 결의안을 통과를 시켰다 그래요.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낙동강까지 쭉 이렇게 그 대한민국 국군이랑 유엔군이 다 밀리게 되죠. 이 밀리는 과정에서 그 인천 상륙 작전을 하게 되고 이 과정에서 뭐 서울을 다시 복구를 하고 이런 과정들이 있습니다. 이런 과정들에서 그 사실 원래 이제 유엔이 승인한 전쟁의 범위 자체가 38선 이북으로 북한군을 밀어 올린다. 그러니까 이게 원래 이제 유엔군의 참전 목적이었죠.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10월 1일 날이 38선을 넘느냐 마느냐 이 문제를 가지고 그 사실 굉장히 논란이 있었을 것 같아요. 근데 그 당시 군부에서 어떤 이승만 정권과 미국에서 어떤 판단을 했는지는 정확히 모르겠으나 이게 나중에 논란이 되죠. 그래서 38선 이후로 공격을 하는 게 맞느냐 이런 논란도 있게 되고 실제로 38선 이북으로 진격을 하죠. 미군과 이제 이 육군 여기 나와 있듯이 3사단이 진격을 하게 됩니다. 진격을 하는데 바로 이 진격이 공식화되자마자 중국에서 바로 반발을 하죠. 왜 38선 이북으로 올라오느냐. 이미 유엔군 승인 범위가 넘어갔다라고 해서 당시에 이제 준례 총리가 공식적으로 발표를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중국에 대한 도전일 수도 네, 있다. 중국에 대한 도전일 수도 있다. 이렇게 이제 발표를 하게 되면서 향후에 중공군이 참가를 하게 되는 이런 이제 하나의 근거가 되기도 하는 거죠. 우리나라 군대는 어찌 되었건 창설 과정에서 보면 국군의 날이 9월 1일 맞으나 그렇죠. 그 우리 군대의 목적은 드러나네요. 여기서 북을 적으로 하고 있다라는 것이 그래서 위용을 네. 떨쳤다. 네. 유밀이 일본에서 태어나 부모님의 나라를 몰랐던 그녀가 마흔이 넘어 분단된 조국의 북쪽 평양을 방문했습니다. 조선에서 돌아오니 마음을 조국에 남겨두고 몸만 일본에 돌아온 듯한 어색함에서 한동안 벗어날 수가 없었다. 마음이 조국의 뿌리를 내리고 있다. 1996년 풀하우스로 이지미 교카문학상, 1997년 가족시네마로 아쿠다가와상 수상에 빛나는 천재 제1교포 작가 유미리의 평양 방문기, 평양의 여름 휴가. 교보, 알라딘, 인터파크에서 구입하세요. 도서출판 6.15. 근데 제 생각은 이해가 안 되는 게 1950년이에요. 45년에 해방됐단 말이에요, 우리나라가. 네. 그 전까지 우리가 분단국가도 아니었고 45년 잠시 해방되고 얼마 안 돼 분단되고 이랬는데 그리고 과연 그때는 왕래도 하지 않았어요? 왕래를 많이 했죠. 사실 뭐 48년도 단독정부 수립 그치. 전까지만 해도 뭐 크게 왕래하는 데 무리가 없었다 이렇게 좀 알려져 있죠. 그치. 근데 어쨌든 그 사이에 5년간에 어떤 악감정이 생겨가지고 대한민국 군대가 북을 쳐들어간다. 이거는 어쨌든 통일하려는 방식이었나? 이승만 대통령이 얘기했던 무력 통일 방식을 그걸로 쓰셨나? 그렇죠.
그렇죠. 아무래도 이승만 대통령 같은 경우는 이제 멸공통일, 북진통일 이런 거를 하나의 어떤 슬로건으로 50년대 내내 그렇게 주장을 했던 분이잖아요. 그래서 그 뭐 군대 이렇게 지나가시면 강화도나 뭐 경기도 북부 이런 지역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군부대 지나면 다 써 있지 않습니까? 멸공통일 이렇게 네, 이렇게 다 써 있고 뭐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10월 1일 이게 사실 굉장히 강조가 되고 어떤 북침 그 북한을 침공하는 그리고 이제 공격하는 이런 것들을 기본 사명으로 하고 있는 그런 것들이 어떤 국군의 존재 목적이 아니냐. 그 얘기를 들으니까 진짜 우리 옆집에 박씨 할아버지가 그렇게 말씀하시는 게 살짝 이해가 되네요. 왜냐하면 네. 미국이 꼭 필요하다라는 거랑 공산당은 안 된다는 거랑 거의 같은 논리로 계속 얘기를 하고 계시거든요. 공산당이 내려오는 걸 막으려니까 미국이 있어야 되고 또 미국이 나가면은 북한이 쳐들어오기 때문에 미국이 나가면 안 된다 이런 말씀을 항상 하시기 때문에 아 지금 우리 그 하시는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 이승만 대통령하고 좀 뭔가 친분이 있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면서 박씨 할아버지께서 네. 근데 뭐 우리 근데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어요. 과연 우리 사회가 우리나라가 얼만큼 분단 우리는 분단 세대 태어났지만 그 전까지는 분단이라는 게 없다는 거죠. 당연히 45년도에 일본부터 해방됐으면 원래 하나였던 나라였기 때문에 하나의 국가가 형성될 거라고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걸 다른 영화도 많잖아요. 뭐 갑자기 그랬더니 휴전선이 거져가지고 몰래 땅굴 파고 만났던 뭐 네. 만남의 광장이라는 네. 영화도 있었고 네. 이런 거 보면은 그 당시 우리 국민들의 마음이 어땠는가. 그리고 1948년도 그 당시 한국일보라는 신문이 있었는데 여론조사를 보면 서울시민들 여론조사를 보면 85% 이상이 당연히 우리는 하나의 국가를 만들어야 된다. 네. 국호는 조선인민공화국이다. 네. 그리고 노동자는 8시간 일을 해야 된다. 네. 그리고 토지는 농민이 주인해야 된다. 남녀평등을 실시해야 된다. 어찌 보면 지금 우리 사회 상당히 빨간 이거 종북이라고 표현드릴까요? 이런 얘기들을 그 당시 우리 국민들 하셨다는 거예요. 종북적 주장이네요. 그래서 분단이라는 네. 것이 그렇게 우리는 지금 당연시하지만은 60년 전으로 돌아왔을 때 과연 우리 국민들한테 분단이 가능했겠는가? 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미군정이 들어오고 나서에 여러 가지 뭐 법령을 발표하고 군사 이런 걸 군사를 개편하는 과정이 있지만은 당연히 저항에 부딪힐 수밖에 없었던 거죠. 우리 국민들은 하나를 원하는데 그리고 미군정은 3년 있다 나가고 북에도 소련군이 진주했었지만 금방 나간 걸 알고 있어요. 소련군은 이렇게 3년 4년 있지는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미군정 거기서 군사 체제를 만들어 놓고 무슨 체제를 만들어 놓고 그래서 한국을 거의 이제 미군정 방식으로 만들었다. 이 군대 창설 과정도 보니까 물론 치안을 유지하면 경찰이 필요하긴 하지만 뭐 범북에 무슨 계획해가지고 어떻게 보면 48년 8월 15일 날 국가가 만들어지고 며칠 뒤에 한국군이 만들어진 거예요. 이것은 주도적으로 군대를 만들 계획을 세웠고 이 당시 근데 그 당시로 보면은 이거는 당연히 북하고 분단은 기정사실한 거 아니겠는가? 저는 이렇게 좀 해석이 되거든요. 네, 그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아니 근데 미군정이 어쨌든지 이제 우리나라의 독립을 도와주러 왔다면은 그래서 경험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경험을 우리한테 전수해주고 뭐 국방력이라는 것이 나라에도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전수해주는 데 있어서는 필요하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 국민들 중에서도 이제 뭐 국방력을 이제 아니 우리나라 자체에서도 대대로 내려오는 군사력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네. 어? 뭐 조선시대부터 시작해갖고 길게 보면 하여튼 뭐 예전에는 뭐 광개토 대왕은 뭐 저기까지 올라갔다고 하는데 우리나라가 군사력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실제 있었다고 생각되는데 그런 것들을 잘 도와주고 서포트해줘서 우리의 국방력을 강화시키면 독립된 이후에도 우리한테 도움이 되는 건데 왜 미 군정이 우리나라 국군을 만드는 과정에 대해서 그렇게 비판적인 건지 이해가 잘 안 되는데요? 그게 그 사실은 방금 말씀하셨듯이 기존에 광복군도 우리가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그 광복군이 뭐 다 알려져 있지만 실제로 해방 8.15 때 우리가 해방이 되지만 실제로 그 광복군에서 그 조선반도 진격작전 이런 것들을 실제로 계획을 하고 있었고 해방작전 이런 것들을 계획을 하고 있었고 그 얼마든지 무력이 그 있었다라는 거죠. 근데 기본적으로 그 이거 이외에도 여러 가지 그 자치 조직들이 많았다 그래요. 그 예를 들면 귀한 장병대 이런 게 있었는데 그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 중에 그 당시에 일제가 학병 이런 걸 징용을 막 강조를 하죠. 강요를 하잖아요. 그래서 당시에 이제 그 농촌에 사시던 많은 분들이 산으로
도피를 하거나 아니면 구들장 밑으로 파고 들어가가지고 숨어 지내거나, 이게 저희 할아버지도 얘기, 말씀 들어보니까는 생전에 그 징집 당하기 싫어가지고 막 엄청나게 숨어 지내셨다 이런 말씀도 많이 하시던데. 일찍 장가가고 막. 네, 일부러 막. 그런 얘기 많이 하시는데, 그 45년도에 이런 분들이 해방이 되자마자 엄청나게 그 하산을 해가지고 귀한 장병대 이런 거를 만든다 그래요. 그래서 이게 무려 이제 해방 직후 이틀 후에 종로 교동국민학교 지금 있죠, 지금도. 그렇죠, 지금도 있죠. 예, 지금은 초등학교로 바뀌었는데 교동 초등학교에서 귀한 장병대가 조직이 됐다 그래요. 그래서 그 이 조직이 중심이 돼서 조선 국군 준비대 이런 조직을 만들고 그러니까 자체적인 어떤 그 국방을 하려는 이런 조직들이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근데 이 규모도 엄청납니다. 그때 당시 이게 자발적인 모임이라고 해도 15,000명 정도가 모였다 그래요. 서울에서만. 아, 자발적인 서울에서만요? 네. 당시 인구수로 보면 엄청난. 그렇죠. 15,000명 정도면 엄청난 규모인데. 그래서 뭐 회의도 막 하고 뭐 결의 대회도 막 해가지고 당시에 강조했던 게 뭐 이런 거라 그래요. 슬로건이 민주주의의 역군으로서의 사명을 다한다. 뭐 이런 거를 슬로건으로 걸고 활동을 했다 그러는데, 그러니까 이것만 봐도 당시에 어떤 그 존재 목적 자체가 굉장히 다르죠. 그러니까 그 미군정에서 설치하려고 했던 군대의 이 치안을 위주로 하는 이런 것들이 아니라 이 한반도의 어떤 통일된 독립국가를 상정을 한 당시의 어떤 열망 이런 것들이 민주주의 역군이라는 이 슬로건에서 참 잘 드러나 있다 이렇게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 근데 좀 황당한 거는 이런 어떤 자치 조직들이 미군정에 의해서 다 파괴되죠. 그래서 미군정이 당시에 그 경찰 예비대 이 조직이 아닌 모든 다른 조직들은 사설 조직이다 이렇게 좀 공표를 하고 이른바 그 좌익계 행동 단체 이렇게 다 규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아무래도 좌익이요? 그렇죠, 좌익. 뜬금없이 왠 한마디로 뭐 빨갱이다 이런 거죠. 그 왜 그러냐면 그 한국도 그렇지 않습니까? 왜 독립운동가들이라고 하면 대체로 보면 다 이제 민족주의 계열의 어떤 김구 선생님 그리고 김규식 선생님 이런 분들을 주되게 이제 그 어떤 공로자로 인정을 하고, 아니면 이제 어떤 그 공산주의를 반대하고 민족주의만 이렇게 강조했던 분들만 어떤 그 반일운동 경력을 인정하는 이런 분위기가 팽배했었잖아요. 그렇죠. 그 노무현 정부 때 이게 이제 약간 좀 완화되는 움직임이 있었는데, 이런 움직임이 일자마자 이제 그 이른바 그 박씨 할아버지 같은 분들이, 예? 그 무슨 노무현 대통령 빨갱이다 이런 주장을 했던 기억도 좀 나는데, 그 사회주의 계열의 어떤 그 독립운동 했던 분들이 많죠. 사실 많고, 이런 것들이 뭐 역사 어떤 조사들에 의해서 굉장히 많이 밝혀졌고, 그 아무래도 항일 무장 투쟁을 했던 사람들, 그 이른바 뭐 북한 같은 경우도 그런 걸 많이 강조를 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 이외에도 굉장히 많은데, 이런 사람들이 어떤 가지고 있던 그런 어떤 군대에 대한 경력, 경험, 실제로 어떤 그 군사적인 경험들 같은 경우에 그게 한마디로 말해서 어떤 좌익이다, 그리고 빨갱이다. 이런 것들로 인해서 다 그냥 불온시되고 어떤 그 불법시되는 이런 경향들이 굉장히 강했다. 그래서 미군정이 그 좌익 행동대로 판단을 하고서 모조리 다 해산 명령을 합니다. 그래서 1946년 1월에 네. 이게 이제 그 해산 명령을 하고서 바로 발포를 한다 그래요. 그래서 그 이 조선 국군 중비대 당시 어떤 조직 사무실이나 이런 것들을 다 침탈을 하게 되고, 본부를 습격해서 해산을 명령하고 사무용품들을 다 압수하고, 근데 이런 과정 속에서 이제 당시에 국군 중비대 장병들 그 이 사람들이 많이 죽고 다치고 이런 과정들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당시 이제 이 국군 중비대 총사령관이라고 했던 이혁기라는 분이 계셨는데, 이런 분들이 이제 전부 다 불법 단체 조직 또는 불법 경찰 행동의 죄명 이런 죄명으로 징역살이를 하고 뭐 이런 어이없는 그런 이제 옷고를 치르기도 합니다. 뭐 이른바 양심수죠. 그러니까 뭐 잘 해보자고 한 건데. 아니 진짜 객관적으로 그냥 들었을 때 이해가 안 되는 지점이, 어쨌든지 일제의 식민지에서 해방돼가지고 독립국가를 만들려고 한 거잖아요. 그거를 도와주는 게 미군정이고. 그렇죠. 그러면은 일제에 반해서 독립운동을 했던 사람들이나 그 일제에게 핍박받았던 사람들이 나라를 잘 재건하겠다고 모이는 모임들을 북돋아줘야 되는 게 당연한 거 아닌가요? 그거는 맥아더 원수가 포고령 1호 발표한 거 보면 목적이 나와 있죠. 포고령 뭐라고 했네요. 포고령 서문에 보면은 아큐파이라고 했어요. 아큐파이드. 점령한다. 점령한다. 아, 그리고 해석 하나만 했네. 공용어는 영어다. 아, 영어를 사용한다. 1번부터 네. 10번까지 항목이 있는데, 맥아더 원수 아래 들어가고,
여기는 본관이 점령했고 들어가고 공용어는 영어다. 모든 문서에 이런 게 다 그 포고령 이런 있다는 거죠. 이거를 우리나라는 안 밝혀주고 있는 사실 아닙니까? 그렇죠. 우리 박씨 할아버지가 이런 사실은 모르시는 것 같은데. 많은 분들이 모르시죠. 아, 그리고 엄밀히 보면 8월 15일 날 과연 미국은 대한민국에 와 있었나요? 그쵸, 2차 세계대전 미국 일본이 패망선언을 한 날. 없었죠. 저기 괌 필리핀에 있다는 거예요. 근데 왜? 왜 미군이 여기를 들어오죠? 그러니까 그것도 황당하죠. 사실 패전국은 일본인데. 그러니까 말이죠. 네? 그 뭐 독일이 분단되잖아요. 왜 독일을 분할 점령하지 않습니까? 그치. 일본 일본을 분할 점령을 해야 되는데 왜 한반도를 분할 점령을 해가지고 사실 좀 이게 뭐 어이가 없죠 사실. 네. 그러니까 어쨌든 그래서 이게 군 얘기하다 여기까지 이렇게 왔는데 네. 그러면 지금 말씀을 들어보니까 우리 저도 이제 우리 자체로 우리나라를 보호할 수 있는 그런 자력적인 사람들도 있었고 세력이 있었는데 이것을 미군정이 없애고 네. 미군정이 자기 입맛에 맞게 어쨌든 국군 경비대, 치안 경비대부터 시작해가지고 만든 거잖아요. 네. 그러면은 이 당시 여기 지원했던 사람들은 누가 있죠? 주로 이런 같이 구성했던 아, 뭐 미군정이 설치했던 그 당시 사람들 그러니까 그 당시 사람들... 독립운동했던 사람들은 다 제끼고 강제로 해산시키고 네. 구속시키고 발포까지 했다는데 네. 그러면은 미군정이 발탁해서 국방부 뭐 국군으로 만들려고 하는 인재는 뭐 아메리카에 있었나요? 그렇죠. 이걸 좀 잠깐 보면은 그 브리테니커 백과사전 이런 데 좀 찾아보니까 그 당시 이런 상황들 있잖아요. 그걸 또 평가를 해놨는데 굉장히 좀 쇼킹합니다. 이게 뭐라고 해놨냐면 실제 대다수의 국군 준비대원들은 자주적인 독립국가를 건설하겠다는 일념뿐이었으나 해방정국의 극한적인 대립 상황에서 미군정의 점령정책에 의해 이들의 노력은 좌절되고 말았다. 이렇게 백과사전에서 브리테니스? 브리테니커 거긴 좀 네. 그래요. 네, 하여튼 뭐 이렇게 딱 평가를 해놨는데 아, 굉장히 쇼킹하네요. 네, 그 당시에 미군정에 협력하고 이런 사람들을 좀 보면은 이게 이제 어디서 많이 드러나냐면 그 한국의 당시에 그 국방 경비대에서 이렇게 그 뭐야 전환되는 국군 여기에서 그 초대 참모총장이나 이런 분들은 죄다 이제 한국인들로 채워지게 되죠. 당연히 채워지게 되는데 역대 육군 참모총장들의 이력을 쭉 보면 굉장히 또 충격적인 내용들이 많습니다. 한번 좀 살펴보면은 그 역대 육군 참모총장 중에 그 초대 육군 참모총장 이 사람은 이응준이라는 분인데 이분은 일본 육사 26기예요. 네? 일본 육사 26기를 졸업한 순수한 일본 장교죠. 그래서 그 직책도 있어요. 일본군 대좌. 대자. 예, 네, 대자라고 하면 대령인가요? 대령이죠, 대령. 그러니까 일본군 대령이면 뭐 군대 갔다 오신 분 아시겠지만 연관급이면 엄청나게 높으신 분 아닙니까?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게 뭐 그 왜 얼마 전에 그 작년 대선 때 왜 그 닭깎이 마사오 얘기하면서 기억나시죠? 네. 그 닭깎이 마사오가 왜 그 일본 그 육군 소좌? 소위였나요? 소위. 네, 소위였는데 뭐 그것만 해도 좀 충격적인. 그래도 그건 좀 만주군이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독립군을 토벌하던. 근데 이거는 그게 아니라 아예 그냥 일본 육사 정식 졸업한 그 일본군 대령이다 이 사람은. 초대 참모 총장이. 그러니까, 유학파네 유학파 일본 유학파. 그렇죠. 뭐 요즘 말로 치면 유학파인데. 근데 그러니까, 그때는 식민지 시절이었으니까 완전히 쪽발이한테 아부한 거 아닙니까 이거? 그렇죠. 이게. 그 일본 육사 출신의 어떤 이 출신의 인사가 해방된 이후에 버젓이 한국의 어떤 국방 무력을 담당하는 최고의 참모총장 사실상 실권자잖아요 참모총장은. 아 네. 진짜 이해가 안 되네요. 일본의 식민지에서 독립한 나라의 군 최고 통수권을 군 책임자를 일본에서 군대를 갔다 온 사람을 그것도 일본군의 대령을 시킨다. 그렇죠. 미국 입장에서 이제 그 아무래도 군 경험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일본군을 많이 갖다 쓴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에서 철저하게 그 독립군 출신들은 배제가 되고 그리고 광복군 출신들도 거의 배제가 되는 이런 상황이었던 것 같고 근데 더 충격적인 거는 이게 무려 79년도까지 에? 79년도 1월 말까지 그 육군 참모총장들을 쭉 보면 죄다 일본군이에요. 일본군이요? 죄다? 한번 좀 살펴보겠습니다. 그 2대 참모총장을 보면 최병덕이라는 분인데 이름 많이 들어본 것 같아요. 네, 어. 그 뭐야 4.19 때 그죠? 그 유명한데 이 사람은 일본 육사 49기고 일본군 소좌
그리고 3대 육군 참모총장은 신태형이라는 분인데 이분도 일본 육사 26기. 그리고 정일권이라는 분은 5대 참모총장인데 이분은 일본 육사를 졸업을 하고 만주군 소령을 달았던 사람이고 6대, 7대 뭐 백선엽 이분도 좀 유명하잖아요. 많이 들어봤어요. 들어본 것 같아요. 네, 백선엽 이분은 그 만주군 중위였습니다. 그래서 7대, 10대 육군 참모총장을 지냈고 그리고 쭉 가서 박정희 대한민국 대통령을 했던 이분도 네, 여기 나오네요. 일본 육군 사관학교 출신의 만주군 소위입니다. 그리고 장도영 씨 이분도 이제 14대 육군 참모총장인데 일본군 소위였고 이렇게 가서 그 21대 육군 참모총장 이분이 임기가 79년 1월 31일까지였어요. 이세호 씨라는 분인데 이분이 무려 79년도까지도 일본군 소위를 달았던 사람을 계속 육군 참모총장에 앉히는 이런 어이없는 그 경력을 자랑하고 있는 것이 대한민국 육군입니다. 내가 태어난 이후에도 이런 일이 있었다는 거잖아요. 아유, 그러니까요. 지금. 근데 전 좀 그 이해되네요. 왜냐면 어쨌든 미군정이 이후에 대한민국이 쓰고 대통령 누가 있나요? 이승만 대통령, 잠시 장면, 그다음에 다카키 마사오. 네, 그렇죠. 그럼 다카키 마사오 씨는 당연히 일본 육사 출신이고 뭐 장면 씨는 잠깐 하셨고 네. 이승만 대통령. 이승만 대통령이 과연 독립운동을 하셨던 분인가? 그분의 행적에 대해서 많은 의구심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주변 사람들, 친한 사람 데려다 쓰면 뭐 거의 좀 이해는 됩니다. 아니 이게 무슨 개 묻는 것도 아니고 친한 사람 쓰는 게 아니라 한 나라의 군사 문제를 책임지는 사람을 결정하는 건데. 참 너무 어이가 없는 게 그 해방된 나라에서 그 자기를 점령, 식민지 지배했던 나라 일본에 일본군 군대 그것도 정식 육사 출신의 장교를 갖다 쓴다는 이런 사실 자체가 아 이게 도대체 제대로 된 군대 맞냐 이런 얘기를 하지 않을 수 없게 만드는 그런 조치들인 것 같아요. 아니 근데 진짜 난 이해가 안 되는 게 그 앞에서 얘기하셨던 거에서 미군정이 우리나라 군대를 뭐 만들고 이런 것들을 했다고 했잖아요. 네. 그런데 미국은 일본이랑 싸웠던 나라 아닌가요? 그렇죠. 싸웠던 나라가 자기가 어쨌든지 만드는 군대에 일본군 출신을 앉히는 걸 가만히 두고 본다는 것도 저는 이해가 안 되는데요. 그러니까 미군정 수립 목적을 다시 봐도 그러니까 이게 좀 안 맞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원래는 해방을 하고 사실은 이제 그 원래 점령하고 있던 그 식민 지배를 하고 있던 일본군을 무장 해제한 다음에 사실은 없애버려야 되는 거잖아요. 그 다 전범자들인데 사실은. 그치. 그러니까 이 사람들을 척결하는 게 되게 당연한데 그 이런 것들을 오히려 방조하고 오히려 중용하고 이런 과정들도 있었고 이거 이외에도 뭐 미군정의 다른 어떤 경제 정책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봐도 사실은 일본 사람들이 남겨두고 갔던 당시의 어떤 그 한반도 병창 기지화 정책에 사용했던 여러 가지 그 공장들 이런 것들도 최다 보면은 이제 친일 지주들이나 이런 분들은 다 이제 그냥 사실상 거의 무상으로 불화를 하죠. 그래서 뭐 그 다른 팟캐스트 방송에도 많이 나오는데 그 한국의 이른바 재벌들 당시에 이제 형성되는 과정이나 이런 걸 보면은 전부 다 뭐 당시 이제 그 친일 지주들이나 이런 분들한테 많이 좀 돌아가게 되고 오히려 그래서 그 역사적으로 이 과거사가 청산되지 않고 이런 문제들이 지금까지도 계속 문제가 되고 있죠. 뭐 그게 정치, 경제, 문화, 뭐 군사 여러 가지 측면으로 지금 막 실타래가 얽혀 있는 듯한 느낌이 드는데요. 저 그 얽혀 있는 걸 이제 저희 이제 좀 해법을 찾아야 된다. 네. 근데 그러면은 지휘부가 이렇게 구성되어 있으면 참모총장이 그런 분들이시면 그 아래 있는 대장, 뭐 소장, 뭐 이런 사람들도 유사할 것 같은데요. 구성이? 그럴 확률이 매우 높죠. 예. 그리고 사실은 그러니까 친일 어떤 그 당시에 광복군 출신들도 전혀 없진 않았을 것 같아요. 어떤 그 말단 조직이나 이런 데서는 전혀 없다. 이렇게 좀 보기는 어려운데 이 사람들이 어떤 느꼈을 자괴감이나 이런 것들은 참 상상하기 어려울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제까지 자기들 잡으러 다니고 일본 순사는 아니구나. 일본군복 입고 독립군들 쫓아다니던 사람들이 자기들 상관이 되는 거 아니에요. 예를 들면 그런 상황이 발생하는 거잖아요. 그럼 이제 한국군 창설에서 이런 과정과 인적 구성이 이렇다. 그러면 한국 군대의 목적은 과연 무엇이었을까? 저는 의구심이 드는 거예요. 의구심이. 네. 어떠한 군대가 자국민을, 원래 군대는 자국민을 보호하고 그런 것이 주요한 임무인데, 자, 구성되는 과정도
미군정의 주도적인 과정에서 만들어지고 책임졌던 사람들도 일본하고 친했던 사람들이 주요한 역할을 맡고 그러면 이 사람들이 보호해야 될 군대의 목적은 과연 무엇이었을까? 군대의 목적. 그러니까 그 군대 목적이라는 게 그러니까 어떤 미군정이 설치하고 이런 과정이 그러니까 이제 계속 그 강조가 되고 있는데 그러니까 사실은 그 한국에서 어떤 그 우리 민족의 어떤 그 통일된 국가 이런 것들을 수립하고 이런 것들을 도와주는 데 기본 목적이 있었던 게 아니라는 것이 계속 드러나는 거죠. 그래서 그 사실은 이제 어떤 연구원 이런 이제 평가를 하기도 했었는데 미국이 어떤 친일 경력이 농후한 이들을 처벌하지 않고 오히려 군사 요직에 앉혔다 이런 사실만 놓고 봐도 이들이 그 당시에 일본의 어떤 통치 체제 이런 것들을 오히려 유지하려고 했던 것이 아니냐. 그리고 그 어떤 농지 개혁이나 이런 과정 또는 이제 적산불화 과정 이런 것들을 봐도 사실은 그 어떤 개혁적인 조치들 이런 것들을 한 게 아니라 사실은 원래 그 일본의 어떤 통치 체제 이런 것들을 그대로 유지하려고 했던 그런 성격이 굉장히 강했다. 이런 것들이 역사적으로 좀 많이 검증이 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좀 평가가 되네요. 그리고 또 저는 이제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이런 이 측면에서 봤을 때 과연 이 뭐 군대를 구성했던 사람들이 주되게 보면은 어쨌든 자기는 생각해 내가 일본의 군인 출신이야. 그래서 난 죽을 줄 알고 있었는데 갑자기 군대가 만들어지고 뭐 이승만 대통령을 부르시던 아니면 미군정 하지춘자를 부르던 일로 와 너 이것 좀 해. 네. 그러면 이 사람 완전 은인인 거죠. 자기는 죽을 줄 알고 막 숨어있다가 그러면 이 사람은 일단 자기가 해야 될 일이 자기 죽었다 살아난 목숨이니까 이 사람들이 시키는 건 맹목적으로 할 수밖에 없어요. 아 그렇죠. 원래 죽은 목숨이었는데 죽은 목숨 살려줬으니까 그리고 심지어 좋은 자리까지 줬어. 그러면 이 사람은 무조건 흔히 말하면 까라면 까란 대로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른바 한국의 이 친미 세력이 그 원래 뿌리가 어디냐 이런 걸 좀 찾아보면은 어떻게 보면은 이제 이런 데서 또 딱 단적으로 드러나는 게 과거에 친일 경력이 있던 사람들이 굉장히 또 친미로 탈바꿈하는 경우가 굉장히 또 많을 수밖에 없는 구조적으로. 그래서 미군정에서 오히려 친일 체제, 그 당시에 식민지 체제에 오히려 부역했던 이런 사람들을 중용을 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오히려 이제 그 당시에 자기들의 목숨을 살려주고 오히려 그 더 나아가서 출세의 길을 새롭게 열어주는 이런 이제 당시에 미군정에게 아부할 수밖에 없는 이런 체제가 지금 그때 당시부터 형성된 게 아니냐, 구조적으로. 이런 게 좀 많이 드러나네요. 근데 그 이런 사람들이야 그래도 뭐 아주 그 뭐야, 돈도 받고 명예도 챙기고 할 거 하고 다 했는데 박씨 할아버지는 도대체 무슨 죄요? 네? 도대체 무슨 죄냐고 그냥 네? 이 사람들 하는 말 그냥 다 믿고서 네? 미국이 도와주고 이런 거 그냥 계속 얘기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뭐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럼 저는 여기서 지난번 저희가 방송하다 이래 때 작전 지휘권 얘기를 막 했었어요. 그러면 이렇게 한국 군대가 어쨌든 미군정서부터 출발해서 물론 완성된 거는 대한민국이 수립된 이후 48년 이후지만 애초서부터 자립적으로 뭔가 계획하고 지휘할 수 있는 권한이 있었을까? 이런 좀 이거는 좀 어땠나요? 그러니까 이게 보시면 그 한국군의 창설 과정을 쭉 보셨잖아요. 그러니까 살펴본 것처럼 애초에 미군정이 주도하에서 국군이 창설 과정을 거쳤기 때문에 거치고 한편으로 당시에 자생적으로 생성되고 있던 국방력 이런 것들은 오히려 다 불법화되고 이렇기 때문에 만약에 자생적으로 생성되고 있던 국방력을 중심으로 이른바 광복군이라던가 그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 해서 만약에 국군이 창설이 됐으면 당연히 국군 통수권이라던가 이런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없었겠죠. 그런데 미군정을 중심으로 해서 국군이 창설되는 과정을 겪었기 때문에 실제로 군 통수권 자체도 그 미군정이 가지고 있을 수밖에 없는 최초부터. 그래서 그런 역사적 과정이 실제로 있었죠. 그래서 당시에 국군 그 경찰 예비대라고 표현했던 이 경찰 예비대의 실질적인 최고 통치권자가 미군정의 최고 수장 이 사람이 하지준자 그렇죠. 그리고 이제 나아가서 태평양 함대 사령관 맥아더의 지휘를 받았던 그 이런 구조가 그때부터 이미 형성이 돼 있던 거죠. 아니 근데 미군정은 어쨌든지 한시적인 거였잖아요. 그렇죠. 일정 정도에 있다가 이제 그 독립에 대한 준비를 한 다음에 나가는 것이었기 때문에 미군정이 나가고 나면은 당연히 그 국군에 대한 통수권이나 지휘권을 우리나라 사람이 가지는 거가 당연한 거고 미군이 없는데 나가면 없는데
통수권 우리가 가져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일시적으로 잠깐 이제 이양을 해요. 실질적으로 이양을 전혀 하진 않는데 이게 이제 왜 그렇게 규정이 되냐면 48년도 당시에 이제 정부 수립이 되잖아요. 네. 이게 정부 수립이 되고 9.1이 지난 후에 8월 24일 날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던 그 잠정협정이라는 것을 한국과 미국이 체결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과도기의 잠정적 군사 및 안보에 관한 행정협정. 그래서 이게 이제 그 소파를 행정협정이라고 부르는 게 이 행정협정을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행정협정이 이제 과도기적으로 임시적으로 체결한 협정인데 이 협정에 보면은 이 통수권 관련된 얘기가 처음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2조를 보면 그 주한미군 사령관은 대한민국 정부의 한국군의 감독 의무를 점진적으로 이양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 미군이 완전히 철수할 때까지 한국군에 대한 작전권을 할 수 있는 권한을 보유한다라고 명시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미 애초에 그 미군이 철수하기 전까지 그러니까 한국군이 정부가 수립이 되었더라도 여전히 미군정에서 한국군의 어떤 국군 통수권을 계속적으로 갖고 있는 것을 이미 이제 잠정협정에서 합의를 그렇게 했던 거죠. 그리고 동사령관은 더 중요한 것은 이제 그 중요한 지역과 시설에 대한 통제권 그리고 주한미군 사령부의 인원에 대한 치외법권을 갖는다라고 이미 여기서 명시를 하고 있어요. 치외법권? 네, 여기서 처음 등장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소파의 어떤 이른바 그 여러 가지 미군이 누리고 있는 특권 이것이 이미 48년도에 최초의 국군이 창설되는 과정에서 미군정이 주도되는 이 일련의 흐름 이 흐름 안에서 이미 그 다 미군이 이미 확보를 해두었던 굉장히 그 특권이죠 이게. 그래서 이것이 오늘날 분단된 지 벌써 해방된 지 몇 년입니까? 아유 벌써 네, 기억도 안 나요 이제. 갑자기 무슨 기억도 안 나요 한. 어이구야. 68년이네요. 68년. 이거 왜 갑자기 이것도 어려워. 네? 해방된 지 68년이나 지났는데 이때 당시에 체결했던 이 임시적으로 체결했던 이 협정이 하나의 어떤 단서가 돼가지고 미군이 지금까지도 처벌도 받지 않고 출퇴근 조사 받고 그리고 하물며 이제 완벽한 치외법권을 누리고 있고 더 나아가서 국군 통수권까지 지금까지 장악하고 있는 하나의 어떤 그 중요한 계기가 됐었죠. 아니 그러면 그런 협정은 국가 대 국가 간에 맺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흔히 말하면 요즘 우리 FTA 네. 협정 맺었을 때 뭐 어찌됐든 국회도 날치기라 통과를 시켰잖아요. 그럼 그 당시에도 그 당시엔 국회 이런 구조가 아니었겠죠? 이런 구조가 없죠, 아예. 네. 아, 없었나요, 그때? 그렇죠. 그러니까 임시협정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은 잠정적으로 맺었던 협정이 아직까지도 오고 있는 건가요? 그걸 기본으로 해서 그거를 기본 내용으로 해서 그 한미 행 그 소파를 체결을 한 거죠 나중에 그 내용을 예, 기본으로 근데 거의 뭐 수정이 안 됐죠 사실 내용 자체들이 참 어이가 없군요 어이가 없습니다. 아메리카노의 주문사항 또는 의견이 있으시면 여기로 보내주세요. 트위터 골뱅이 615TV 615는 숫자고요. TV는 영어 알파벳입니다. 그리고 메일은 2013americano@gmail.com입니다. 2013americano 2013americano@gmail.com입니다. 많은 의견 보내주세요. 네, 오늘 저희 방송은 한국군대 창설 과정에 대해서 다뤄봤습니다. 한국군대가 우리나라 스스로 세울 수 있는 군대 과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미군정이 주도적으로 만들면서 한국군대가 초반서부터 미국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구조였다라는 것이 역사적으로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작전지휘권 문제를 잠깐 언급을 했는데요. 작전지휘권 문제는 또 이제 역사적 많은 변천사가 있기 때문에 이번 이 작전지휘권 문제는 다음 방송에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방송까지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
좋으냐 더러운 나라 Fucking USA 이래도 미국이 정의로운 나라인가 도대체 왜 우린 할 말도 못하는가 우리가 식민지 나라의 노예인가 이제는 왜 지리라 미국 선대 올림픽 금메달 훔쳐간 비열한 도둑놈 Fucking USA 힘으로 모든 걸 뺏으려 날뛰는 추악한 강도 Fucking USA 부시의 망발을 들었나 뻔뻔한 나라 Fucking USA 북한의 전쟁 협박 남한의 내전 간섭 깡패의 나라 Fucking USA 아직도 미국이 아름다운 나라인가 아직도 북한이 죽여야 할 적인가 얼마나 더 당해야 정신을 차릴 건가 이제는 왜 지리라 yeah, 미국 놈들 통일되면 두고 보자 당당한 나라 민족의 힘으로 통일을 하리라 당당한 나라 통일한구 우리의 피눈물을 똑똑히 기억하라 분단의 원효 Fucking USA 노군이 학살을 똑똑히 기억하라 살인자 나라